여기서 혹시 속독법으로 책 읽으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그러지는. 네, 배우고 싶으시죠? 서희숙 씨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속독법이 우리나라에서 유행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취미를 느낀 게 초등학교 고학년 때였는데 그때부터 책을 읽다가 중학교가 되니까 읽고 싶은 책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잖아요. 학교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뭐 등등등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속독 학원을 너무 다니고 싶은 거죠. 그때는 속독 학원이라는 게 동네마다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그렇게 넉넉한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중고등학교 때 학원을 다닌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원을 못 다녔죠. 그래서 너무 속독법을 배우고 싶어서 속독법 책을 샀습니다. 근데 속독법 책을 아마 못 보셨을 텐데 보면 책의 대부분이 동그라미하고 점만 있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점점점 동그라미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눈 훈련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빨리 읽도록 하고 나중에 많이 읽으면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읽고 이렇습니다. 이런 방식을 써요. 그래서 혼자 연습을 한 거죠. 그걸 적용해 보니까 진짜로 책이 빨리 읽히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지나가다고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방식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 속독법이 외국에서도 인기가 있었는데 우디 앨런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 감독이 있죠. 이 우디 앨런이 속독법을 배운 거예요. 배운 다음에 어디에 도전했나? 전쟁과 평화에 도전했습니다. 전쟁과 평화라는 책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략 한 2000페이지? 페이지 수가 한 2000페이지쯤 되는 데다가 그 문학 연구자들에 따르면 그 책에 이름이 나오는 등장인물이 559명이에요. 작가조차도 누가 주인공인지 이런 게 헷갈릴 정도의 그런 엄청난 대작인데 습득만 가능하다면 누구나 다 읽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디 앨런이 그 방식을 배운 거예요. 그 자기 에세이에 썼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책에서 배웠느냐고 이런저런 러시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파란만장한 서사 소설을 썼는데 다 읽고 나서 한 얘기는 이런저런 러시아 사람이 나온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되묻고 싶은 거죠. 그 책을 읽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아, 책 빨리 진도가 안 나가 이런 말을 하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원래 진도가 안 나갑니다. 좋은 책일수록 진도가 잘 안 나가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황재성 씨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섭죠? Come on! Come on! 굉장히 연애를 아름답게 길게 하셨다고 들었고 네. 그리고 결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연애 생활과 결혼 생활을 비교해 보면 연애했던 그 긴 기간이 결혼으로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처음에 결혼을 할 때는 그래 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결혼 결심하기 전에 연애는 결혼을 했을 때 이 친구랑 과연 어떤 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검증받는 시간이다. 분명히 진짜로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느낀 거는 아 부질없는 짓이었구나. 이 친구는 똑같이 제 옆에 있고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되게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너무 지금, 행복해요. 너무 지금, 행복해요. 네. 9년이라는 긴 터널을 감내해서 마침내 성공적인 꼬리내 목표를 이룬 게 결혼이다.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아마 회상을 하시면 그 연애 시대 때 갖고 있었던 연애만의 어떤 인생에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을 거고 결혼은 결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애의 목적이 결혼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독서의 목적은 완독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짜증난다? 세상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은 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그 일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책을 볼 때 책이 우리한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책을 보면서 오래 시간이 걸리면서 그 속에서 책과 나의 커뮤니케이션, 책을 쓴 저자와 나의 커뮤니케이션, 책을 읽는 나와 내 자신과의 대화가 중요한 거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책을 빨리 읽어도 영화보다 빨리 읽을 수가 없습니다. 책을 아무리 빨리 읽어도 소설책은 1시간에 30페이지밖에 못 읽어요. 그럼 대부분의 책은 300페이지가 넘으니까 10시간 이상 시간을 둬야 되는 거죠. 청교세 같은 거는 한 달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짜증내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책을 읽는 시간을 위해서 독서를 하는 거지 그 책을 다 읽고 난 그 순간을 위해서 독서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과정이 그 일의 목적인 경우가 있는데 독서가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최근에 강영옥 씨라는 이제 개를 키우는 훈련사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강아지 훈련사이신 분인데 그분이 한국 사람들이 개를 키울 때 가장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산책이라는 겁니다. 개를 산책시켜야 된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하루에 한 번 시켜야 된다. 그래야 뭐 개 학대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개를 산책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한 번 산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개를 데리고 나갑니다. 아파트에서. 그럼 자기 나름의 코스를 잡죠. 아파트 동네 이렇게 돌고 여기 이렇게 갔다 와서 이렇게 오면 700m 정도 된다고 하면 그 700m를 갔다 오는 게 그날 자기의 목표인 거죠. 그 나오면 개를 데리고 막 정신없이 걷습니다. 그럼 개는 막 내 발로 걷겠죠. 700m 이렇게 가면 아 오늘 할 일 했다. 나는 나쁜 주인이 아니야.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거죠. 강영욱 씨의 말에 따르면 산책을 했을 때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혹은 거리를 정해놓고 하면 그 일을 했다는 주인의 마음에만 자기가 아, 나는 괜찮은 주인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개한테 좋은 산책을 하게 해주려면 개가 가다가 잠깐 쉬고 주변에 뭘 냄새 맡고 싶어하면 끌지 말고 두 번은 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날은 40분 걸리고 어떤 날은 20분 걸리고 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시간 딱 정해놓고 20분 산책을 하죠. 그러니까 개를 산책시키면 나 오늘 산책시켰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가 산책하는 그 시간이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개의 시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을 목적과 헷갈리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